네, 지난해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화물차 짐칸에 갔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산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했는데 노동청이 법정 의무 교육을 안 했다며 부산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 여전한 안전불감증, 최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는 낙동강 생태공원. 지난해 8월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 공원 안에서 나무나 꽃밭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 달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 교육을 건너뛰었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는커녕 법이 정한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인원을 나눠서라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예의치 않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증언 강사한테 법률적인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증언도 하고 막 그러려고 준비를 준 건 좀 했거든요. 결국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 어려웠고 매일 작업 전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노동자가 알아야 될 교육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장시간을 거쳐서 되게 거기에 적합한 자료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좀 해야지 제대로 노동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늘 중대 사고가 난 뒤에야 나오는 뒷북 대책. 하지만 이 기본마저도 부산시가 관리한다는 노동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